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시가 부울경 경제동맹으로 1,000만 인구의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반영된 국비는 3,200여억 원 규모에 이르지만 절반은 부산 신안과 김해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비입니다. 올해 추진된 사업 일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빠져 연속성이 있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국비 반영 상황 손은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부울경 광역협력사업은 모두 15건, 3,200여억 원 규모입니다.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사업과 부울경 수소버스 공동구매, 부산신항 김해분기점 고속도로 건설, 자치단체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입니다. 올해 국비에 반영된 광역협력사업보다 900억 원이 늘었다는 게 경상남도 설명입니다. 전체 금액이 늘었다지만 절반은 부산신항과 김해 간 고속도로 사업. 올해 추진된 사업 일부가 내년 예산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추진된 부울경 협력 사업은 19건, 초광역 연구개발 특구 사업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 거제 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등 올해 예산에 있던 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법적 지위가 없는 경제동맹의 한계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연속성이 떨어지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규모가 큰 사업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아마 단기간으로 하고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겠죠. 경제동맹이 추진한 초광역 산악 융합지구 조성과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등 7개 사업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상계시도 기조실장들이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대응을 하고 부울경이 협력하는 경제동맹으로 특별연합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경상남도. 하지만 울산시와 부산시는 부울경 협력사업 국비 확보와 관련해 아무런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